네, 이번 리뷰 시리즈의 가장 분수령 60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0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난 시간에 50이 생각보다 50의 매력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하이 퍼포먼스까지 가능한 레인지를 보여주면서 약간 좀 기대 이상의 성취를 좀 올렸단 말이죠. 사실 가장 불안했던 건 50이었는데 50이 잘 빠져나간 이상 이제 그 모든 걱정은 60에게 승계가 되었죠. 그래서 60은 과연 이번 시간에 어떤 사운드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은 기대 6 걱정 4라고 하셨어요. 저는 반반입니다. 반반? 모르겠어요 아직. 네, 지금 뭐 살짝 듣는 소리로는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약간 조삼모사인데 83mm였다가 80mm니까 무슨 되게 얇게 아이바니즈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80mm 내기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나 너무 이게 넥 너무 두꺼운 것 같아. 너무 약간 조금 좋은 연주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매장 오셔서 50 한번 쳐보시면은 집에 가서 내 기타 이렇게 뭐 슬림하구나, 컴팩트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기타였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네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레스폴 주니어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레스폴 스페셜을 할 거예요. 가격은 464,000원, 488,000원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높은 가격대에 있는 마지막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60, 736,000원이고요. 살펴볼게요. 권속가 92만원, 할인가 네? 736,000원. 똑같죠 가격이?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1cm, 무게가 4.28. 자, 여러분 무게가 무겁고 내기 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무게가 적다고 내기 83인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50, 60 둘 다 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네. 4.28kg. 와,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 4.28kg를? 아까 선생님 이거 받아 드시는데 덜컹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네, 두께는 47x5입니다. 조감이 52 나오고요. 아치 탑만 있어요. 백은 네, 플랫입니다. 네, 12프렛 띠툴레는 80으로 아주 가는 정말 전형적인 슬림한 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디에는 마호가니, 넥에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60년대 C쉐입 넥입니다. 슬림 테이퍼네. 아, 슬림 테이퍼예요. 헤드머신은 그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에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프텍의 43mm 너트입니다. 인디언 로럴 지팡공결 반지름 305mm, 스케일 기준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넥 픽업은 프로버커 2, 브릿지는 프로버커 3, 컨트롤은 2볼륨 2톤 CTS 일렉트로닉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는 락톤 ABR 튜노매틱 브릿지 스탑바 텔비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좋다. 내기 간으로서 그런지 되게 슬림하네. 더 푸들푸들한 것 같아요. 오히려 60이 더 부드러운 사운드가 나네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네. 마샬이고요. 오, 좋다. 좋은데? 오, 굿. 사운드가 부담스럽지가 않네요. 그거? 그냥 야들야들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팬더의 레드락인데 잘 먹네 이게 또.
어우 신나. 네. 어우 좋다. 적절합니다. 네, 사운드. 적절하네요. 지금 그 리어 픽업에 완전 하이프레 사운드를 냈는데도 귀 안 찌르고 좋네요. 네, 아, 좀 얌전해요. 소리가. 네. 깁슨하고 저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 좋네요. 뭐랄까 550이 의외로 굉장히 핫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줬다면 60은 의외로 되게 점잖고 네, 좀 정리가 잘된 예, 사운드 착하고 얌전한 사운드. 어우 되게 좋아. 클린톤도 얌전하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이게인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네. 하이게인이 뭔가 억세게 먹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네. 깔끔하게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불타는 버드나무다. 네, 바로 신나. 왜 이렇게 신나지? 왜 이렇게 신나지? 뭐 약간 톤 자체는 되게 점잖은 톤 가지고 네. 놀긴 제일 신나게 놀았네. 네, 그렇습니다. 무난 깔끔 모던. 오히려 네. 이거는 진짜 모던 시리즈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정리가, 좀 모던해요. 네, 정리정돈이 잘 된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60 이렇게 뭐 사실 딱히 대단히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느낌도 없고 네, 대단히 뭔가 아쉽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너무 무난해. 예. 그냥 쫙 그렇구나. 그냥, 예.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예.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그 개인이 야들야들한데 잘 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타는 버드나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불타는 버드나무.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뭔가 약간 얌전한 화끈함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본능은 있는데 막 밖으로 막 티를 내지 않고. 그 늘 열정이 약간 이 안으로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내적 삼바. 아, 네. 네, 내적 삼바 있으신 네. 분 있어요? 그렇죠. 네. 늘 가지고 오는 있어요. 네. 그 흥이 있고 그 포텐이 있으나 네. 뭐 클린톤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야들야들 얌전해갖고 뭐가 네. 부글부글 끓고는 있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뭐 반주에 갑자기 뭐 포텐이 터졌을 때는 우악 시원하게 나오고 다시 얌전 이런 느낌. 내적 삼바 이렇게 들으러 가겠습니다. 저런 걸 막 연말에 상을 줘야 돼. 내적 삼바. 처음부터까지 만든 거잖아요. 크리에이티브가 다렸다면 9.0, 8.5. 그래서 저는 뭐 50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50은 좀 임팩트가 있고 그건 너무 좀 순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순한 것도 아니고 요만큼 순해요. 네, 네. 그냥 뭐 사실 뭐 너무 순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좀 무난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60샷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다 9점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스폴 주니어라 464,000원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의 가격대죠. 오, 좋아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줄 것인가. 이미 여기서도 충분히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왔어요? 장점들을 보여줬는데 40만원대에선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얘 가격이 너무 깡패라서. 맞아요. 이 네. 가격대에서 네. 근데 정말 잘하는 브랜드잖아요. 네. 또 없어요. 네.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 주니어 464,000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티비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